여기까지 붙이고 대운 붙이면은 이 사주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육친을 붙인다. 그러면 육친은 뭐냐? 육친은 저 부모, 아버지, 어머니, 부라는 숫자예요. 부.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손이라고 그래요. 자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육친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하고 혈손을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육순이라고 하는데 내가 일지다 하면은 일지. 그러면 나한테 형제는 요거는 바로 비견겁도 이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게 손이다. 손은 즉 식신상관을 한몰에 얘기해서 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손이 생하는 게 쟤인데 쟤는 자 편재 정재라고 한다. 편재 정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이 올 때는 관이라는 것과 귀라는 거로 두 가지가 분리가 됩니다. 자, 관이라는 것과 귀라는 거로 두 가지가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하는 것이, 즉, 부요. 그러면 요거는 정인과 편인으로 분리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갖고 육친이라고 한다. 육친. 그러면 명리에서는 육친이라는 것과 육신이라는 게 막 뒤범벅이 돼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육친은 피를 나눈 혈통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낳지 않아서도 길러준 것도 내가 손이고 우리 회사의 종업원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손이에요. 어? 이와 같이 여기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냐? 여기서 볼 때, 이제 일지를 볼 때, 여기서는 명리에서는 일간을 기점으로 보죠? 그렇죠? 그런데 기문에서는 지지를 기점으로 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요게 묘니까, 묘구방은 여기가 아까 묘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내 자리다 해서 인간 세 자. 여기서 보면은, 어?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죠.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 따라 붙인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진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 그럼 진방엔 여기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 월지, 시지. 월지하고, 시지하고, 여기 들어있고, 시지하고, 여기 들어있고, 여기에는 일지가 들어있고, 여기 유방에는 뭐가 있냐면 연지가 여기 들어있다. 연지가. 연지가 여기 유방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연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지질인데 지금 거기 있는 데는 까맣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하고 인연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 대운의 나이 갈 때만 인연이 있는 거예요. 나이 갈 때만. 그래서 내가 사주에 관이 없다고 남자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관이 들어오면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관이 이제 나가버리면 아, 남편하고 인연이 적겠구나. 어? 그래서 관이 공망을 맞았다, 관이 없다라면 아유, 남편하고 함께 못 살겠네요.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 우리 집 신랑이 그 외항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래 차례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러면 3년 전에 퇴직했건데 얘 그때 들어왔지요. 퇴직해서 지금 같이 있는데 아주 삼식이 밥해먹이려고 죽겠어요 요즘에 그러더라고. 그 삼식이 뭐냐. 세때 밥해먹이는 게 삼식이거든. 예? 예. 사실은 남자는 아침 떠먹으면 나와야지. 집에 쭈고 앉아있으면 마누라 고달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육체를 붙이고 그러면 천간은 여기 간은 어디냐 을이 있는 달 6위 3기 을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보니까 여기가 있죠. 여기를 연간 연간 간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연간 일간이 같이 있죠.
여기 을이 똑같으니까. 그럼 경이 두 개가 있어. 경이 여기 있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 월간 또는 시간 이렇게 있죠? 시간. 자, 월 시간이 거기 같이 있다. 그러면 나하고 월간 시간이 같이기 때문에 동생놈이 나를 닮던지 그놈이 나같이 똑같이 가장 노릇을 할 수가 있다. 장남 방이니까. 그래서 장남이 오니까 얘 장남입니다. 응? 자, 그럼 부모 들어가셔서 동생이 똑같이 행사하고 달라 그러네. 그래, 똑같이 나눠줬어, 재산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응? 예.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요게 오토야. 오토에서 손이 구금이야. 그럼 여기서 볼 때, 이제 육친을 볼 때, 구와 사는 음양이 달려 뿐이지 똑같이 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효. 형효. 자, 요거는 나한테 음양이 달리니까 화극금 하니까 나한테 쥐가 되는 거죠. 편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쥐라고 하고. 자, 요거를 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한테는 금극 목하니까 뇌가 극하는 거니까 재라고 하고. 여기도 나한테 재라고 한다. 그리고 요거는 50토는 나를 생해주니까 부요라고 한다. 자, 요렇게 하면 국 다 짠 거예요. 거기다 이제 대운만 붙이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대운. 그럼 대운은 어떻게 할까? 명리에서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10년 지난 세월에 대운을 흘러버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 고세에는 자오묘 이상은 1대운, 인신사에는 3대운, 진설측면은 7대운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거보다는 더 허무맹랑한 짓거리는 뭐냐면은 오늘 해시에 태났는데 내일 자시가 되면은 불과 2시간뿐이 아니죠. 그런데 대운을 하루로 계산해. 맞아요 안 맞아요? 내일 해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해시가 되면은 내일 해시가 돼야 24시간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또 허구맹랑한 사람은 야자시 정자시를 따져요. 그럼 야자시 정자시라는 것은 왜 생겼을까? 이 역학을 만들 때는 12시간을 계산했지 24시간 계산한 게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중간에 산경진예라는 것이 책에 보면은 쥐라는 동물은 양의 동물인데 어려서 태어날 때는 발톱이 4개다가 자라면서 5개가 되기 때문에 음이 양으로 바뀐다. 그래서 야자시 정자시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가 많이 토론을 한 뒤에 작고하신 도계 박재원 선생님한테 여쭤더니 이거는 농경 시절에 7000년 전에 생긴 학문으로 12시간 뒤에 24시간을 쪼개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건 야자시 정자시는 보지 마라. 왜 보지 마라 하냐면은 오늘이 갑자일이면은 자시가 갑자시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일은 을축일이야. 그러면 을경일은 병자시가 되거든. 그러니까 12시가 지나서 1시가 되면은 을축일 갑자시. 정자시는 을축일 병자시. 이렇게 계산하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고수에 갑기지라는 갑자시, 을경지라는 병자시라는 물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역학책보 그게 갑기지라는 갑자시, 을경지라는 병자시라고 써 있지. 을경지에 갑자시, 정자, 병자시 이렇게 써 있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학한 사람 자꾸만 뭐를 만들어내서 남이 없는 걸 엄청나게 창조해서 만드는 것 마냥 허풍을 떨어요. 사실은 부산에 있는 박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재상이. 원래 박도사는 부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제자지. 근데 그 사람이 대전대학에서 특강을 할 때 놔두고 특강을 나갔거든. 근데 뭐라 하냐면 인자론을 강의하면서 사실 상당히 혹평을 하더라고. 여적지 역학자들이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나와서 예의 부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88년도 책을 딱 줘갖고 유교수를 줬어. 보라고 말이야. 우리 88년대 네가 얘기하고 네가 책 쓴 것보다 10배는 더 많다. 인자로니 이놈아. 네만 머리만 못한 놈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면 내가 한바탕 좀 나무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를 모르면 절대 논하지 마라. 그 당사자를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생전에 이무학실을 본 놈들이 없어요. 역학자들이. 나는 본 일이 있는데 그냥만이 독의 박재원 상대보다 더 아주 잘 보셨던 분이에요. 근데 흠이 뭐냐면 너무 직선적이야. 야 너는 몇 살 때 과부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늙은이가 나 과부되라고 어 악담하는 거냐고 복채 주다 말고 제가 그러니까 평생 고장고장하다 돌아가셨어. 그런데 독의 박재원 선생은 야 이때가 위험한데 그때 잘 남겨야 될 텐데 그때 한번 더 오고라 하면은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복채 따벌로 주고 갔어. 그래서 박재원 선생은 잘 지냈어. 예? 예. 이와 같이 역학은 어느 학문이냐? 활인적덕하는 학문이에요. 남을 갖다 기만하고 남을 어렵게 만들어서 궁지에 몰아갖고 내가 재물을 획득하려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고. 예? 네.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늙어 죽을 때까지도 연금 들은 것보다 나 주머니 떨어지려면 돈이 생겨. 어? 나도 오늘 주머니 돌리니까 어떤 놈이 사줘 받아 그래서 여기 오다 뭐 사줘 받았고 10만 원 받아서 주머니 10만 원 지금 넣고 왔어. 오늘 수첩을 안 넣고 나왔는데. 그런데 어? 어? 그 사주도 아주 묘해. 어? 그래서 명리를 보면 용신도 없고 물불명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냥 김으로 탁 쳐보고 아 중국 사주인데 활동을 했으면 가정이 혼란하고 활동만 안 하고 주부라 살으면 남편만 보유했으면 좋은 남편 모시고 아들 딸 잘 낳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대학 교수의 소아과 의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형살 들어오면 부모가 남편이 의사가 되든지 본인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들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들은 일반 의사로 지금 대학병원에 근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자, 이렇게 돼갖고 이제 대운 쓰는 걸 한번 봐요. 여기 일지 세요 보면 구란 숫자죠. 그 한 살부터 아홉 살까지 여기가 대운 쓰기 아주 좁죠. 그렇죠? 예, 네? 아홉 살까지다 이거예요. 거기가 응? 그와 같이 거기에 있는 홍국수를 보태가면서 나이를 계산한다. 예. 네? 나이를 계산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궁이 3궁이니까 4궁으로 가야 되죠. 그럼 4궁에 하면 10이라는 숫자인데 10수 불용이다. 10수면 안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나이가 10살로 나와 있어. 이때는 중궁에 여기 운복대 6수 속에 들어가 있는 1수를 갖다 써서 여기를 10살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6이 나오니까 16살이죠. 그렇죠? 여기 2살이니까 18살 아니에요? 그럼 3이니까 18살에 21살. 이렇게 대운을 그 홍국수를 더해가면서 대운을 쓰는 거예요. 그 대운 붙이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천말을 붙일 때는 역행이라 45세까지는 여기 갖다가 쓰지만은 45세까지 여기 써놓고 46세가 지나면 요 6을 못해. 그러면 여기서 51세죠. 여기까지 하면 51세가 나오면 그때 나갈 때는 거꾸로 나갑니다. 거꾸로 나면 3궁에서 2궁으로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51세부터 52세에서 58세 여기 나가죠. 그래서 여기 58세. 그러면 여기 8이 들어오면은 66세 이렇게 나이를 계산하는 거. 그래서 천만이고 지반이고 십수일 때는 중국의 은복수를 쓴다. 그것까지 아시면 돼요.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하니까 산만해서 아이고 집이가 잠도 못 자겠네 그러시겠네. 그렇습니까?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렇게 한다는 건 아시고 이제 사주 보는 것만 하면 돼. 그렇죠?
예. 꼭 잡는 게 매지 뭐. 다 돈 버는 게 최고지 뭐. 자, 잠시 쉬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